정수기로 훠궈를 만들어 먹고 있는 이 소녀는 민속악가의 천징입니다. 고전악가의 피아니스트 왕원 선배를 짝사랑합니다. 중국의 어느 음악 전문 고등학교. 이 학교에는 클래식을 배우는 고전악가와 전통음악을 배우는 민속악가가 있는데 서로 앙숙입니다. 선생님이 떴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진방리 부시 치동시아. 며칠 후 고전악가의 교향악단이 공연을 하는데 피아니스트 왕원 선배의 악보를 넘겨줄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왕원 선배의 연주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징이 혼자 상상의 세계로 빠지고 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훅 들이댑니다. 훠궈처럼 뜨거운 천징이 고백을 했지만 피아노처럼 차가운 선배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빼빼로를 한 대 먹고 각성한 천징은 무대에 서서 선배한테 양금이란 악기를 각인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께 공연을 제안합니다. 이참에 새로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열심히 포스터도 붙이고 홍보도 하는데 다들 거절하며 심지어 놀리기까지 합니다. 천징이 용기를 내 2차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두 명은 열심히 게임 중이고 한 명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我是贝贝酱，你们想不想参加？ 포기하고 나오려다 친구 여우자가 알려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我给你们每个人买一个你们想要的圆满手办。接着说。每周一个手办。这人干嘛的？我叫李优，复杂打击乐的。我们先来想个乐队的名字。2.5次元。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려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학교 어디에서도 빌려주지 않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밤 9시 이후 몰래 1시간을 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후배들이 보내준 구매 링크를 확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우자는 40분 연습하고 20분은 경비 아저씨의 노래를 반주해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천징이 이 곡으로 연주를 하자고 제안하는데 你期中考试历史多少分？66分。小蛮为了讨好这些古风曲，中国通史读了好几遍。我和贝贝也一直在很努力地学习古文。英仔也一直在研究民族乐器的起源。我们喜欢明月，喜欢二次元。 천징과 달리 2차원을 사랑하며 역사를 많이 공부한 역사 덕후라는 여우자. 你太丧了。
在二次元的世界里，只有颜值才是正义哟。 애니메이션, 코믹, 게임, 역사까지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제법 경비 아저씨의 반주도 즐겁게 해드립니다. 개인이 아닌 악단으로 함께 참여하자는 천지대인. 그런데 하필 순서가 팬덤이 강한 아이돌의 다음 차례였습니다. 조율을 하는데 관객들이 다 빠집니다. 생각보다 강렬한 전통음악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전통 음악에 대한 붐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스타가 된 김에 왕원 선배한테 또 고백을 합니다. 또 까입니다. 就算你是学明月的，也不能这么土吧。 여우자가 불을 꺼줍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날, 인기가 없는 민속학과의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않겠다고 공지하자 천지대인이 어린이 음악회에 참가하여 민속 음악을 홍보하겠다고 하지만 독주는 안 된다며 거절당합니다. 2.5차원 연주단을 시작으로 민속학과 학생들이 모두 일어납니다. 예민해진 두과 학생들이 몸싸움을 벌이려 하자 여우자가 말리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지는 쪽이 다리 밑에서 공연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굴욕적인 내기가 성사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천지대인, 홀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악기 배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단체전입니다. 현악기, 관악기에 이어 같은 뿌리의 건반악기들도 맞붙습니다. 음악적 소견이 부족해서 왜 이긴 건진 모르겠지만 민속악과가 승리했습니다. 中西结合各位艺术家什么时候去天桥公演 하지만 다리 밑 공연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며칠 후 어린이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무대에 고전악가가 올라가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을 연주합니다. 민속 악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준비되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자요.
여우자의 편종이 시작을 알리자 경비 아저씨가 등장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린이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주회는 성공리에 끝이 납니다. 你为什么喜欢萤火虫？因为萤火虫很酷。可是呢，他们却偏偏要发光。哎，我有话跟你说。在我眼里，你长这样。 你怎么不存啊？以后你给我招新的吧。 둘은 그렇게 평생 연주한 민속 음악도 지키고 사랑도 지켰습니다. 오늘도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